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1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75번째 동영상으로 표본의 크기, n 값 구하기, C++ 알고리즘 활용 및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개의 문제를 푸는데,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60이었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한 결과 신뢰 구간이 4.3일 때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와 어느 감자 농장에서 재배한 감자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N개의 감자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4보다 작도록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즉, 표본의 크기 N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74번 표변 비율의 분포와 모 비율의 추정 및모 비율의 신뢰 구간 찾기 예제. 이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확률 통계 74번 동영상을 엽니다.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 나열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순차적으로 시청하셔야 저의 현재 동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확률 통계 74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75 sample size 이렇게 변경하고 폴더를 복사하여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 붙여놓고 Visual Studio Code를 엽니다.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를 열고 75번 폴더에서 isNone.cpp를 열고 Ctrl V, Ctrl End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EBS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유형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4번은 강의 참고하기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조금 개념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CF 참고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CF고, 자, 어떻게 보면은 센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워낙 일단 문제가 자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모평균을 추정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신뢰 구간. 그러면, 자, 신뢰 구간 구해 이렇게 얘기하면 표본 평균 X바에서 빼기 1.96이나 2.58 집어넣죠. 요 신뢰 계수를 선생님 그냥 K로 할게. 자, 그거 분에, 자, 그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어요. 그 오른쪽에는 x바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 k 곱하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뭐야? 신뢰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간혹 문제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요런 단어? 길이. 이렇게 나와,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되든지, 또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요게 이제 구해보면 작은 값 이상 큰값 이하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쪽을 쌤이 A라고 요쪽을 B라 했을 때 B 빼기 A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의 개념? 어차피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자, L이라고 쌤할때 요거 얘들아 구할 수 있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그럼 X바는 사라지지? 그러면 결국 K 값의 두 배니까 결국 2 곱하기 k에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문제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요 k 값에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바뀔 것 같고 또는 n 값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바뀔 것 같아, 길이가. 요 모표준 편차 또는 표본의 표준 편차 어떤 걸 집어넣든 간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시그마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딱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이런 거네.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거고 실내도가 일정할 때 1.96 또는 2.58 걔가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실내도 이렇게 얘기할까? 자, 실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한 거야. 실내도를 선생님이 거의 100%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로 딱 맞추고 싶으면 가장 길게 잡으면 무조건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 있잖아. N값. 표본의 크기라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는 줄어든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같이 쌤이 정리해버릴게. 여기에 실내도가 예를 들어서 95%다. 그러면 여기에 K값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죠? 이 K값 대신에 그렇지. 1.96이 들어가. 이렇게 여기에 1.96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실내도 얼마일 때 95%로 한번 실내 구간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실내도라는 건 뭐냐면 실내도 95%가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자, 전체 모집단 있잖아요. 그죠? X의 분포, 얘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평균이 M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센스야, 센스.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모평균이 M이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이렇게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죠. 모평균과 같지.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이 제곱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바에 대한 있잖아. X바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즉 정규 분포 곡선은요. 편차가 또는 분산이 얘보다는 작아졌죠. 그 말 뜻은 그래프의 폭은 오므라들고 키는 커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X바의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내도 95%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나서 2학년 학생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이 지나서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학 영역의 어떤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전체 다를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수능을 딱 끝나자마자 어느 학교의 교문에서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표본 평균을 구한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었던 모 학교의 앞에서 선생님들이 쭉 구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률이 높은 곳이니까 사실은 표본 평균이 조금 높은데 잡힐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이 요쯤에 잡히는 거지. 그럼 얘 가지고 실내 구간을 정할 거 아니야? 대충 이런 길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얘는 전국에 있는 평균보다 조금 더 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저기 산촌에 어떤 자 공부나 학습 여건이 조금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어떤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표본 평균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의 표본 평균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오, 전국의 어떤 평균에 비해서 조금 작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또한 모평균을 포함하지 못하죠.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똑같단 말이야. 왜? K값이라든지 동일한 실내도 표본의 크기는 일정할 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적당한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 있죠? 뭐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등등해서 이런 적당한 지역에 가서 표본을 쌤이 딱 구해보니까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딱 그 실내 구간을 딱 정해보니까 요 정도 나오더라 이 뜻인 거죠. 근데 얘는 모평균을 포함하는 거야.
아,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총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뢰도 95%라는 건 표본을 100개를 뽑아. 그래서 신뢰 구간을 약 100개를 만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95개 정도가 모평균을 포함한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신뢰도 95%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 꼭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의미네. 요거 보여요? B 빼기 A가 4.3이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그러면 B 빼기 A라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E 곱하기 신뢰 계수 K.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 곱하기, 자, k 값은 얼마 집어넣을까? 99%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2.58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에 2.58 집어넣어요. 그 다음 곱하기, 자, 루트의 표본의 크기, 자, 문제에서 봤을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n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얘 뭐라고? 이미 알려진 값. 모표준 편차가 10으로 이미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지? 따라서 여기에 이제 1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 된다고요? 얘가 4.3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의 값을 구하세요, 이 뜻인 거예요. 요 식의 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구해주면 돼. 따라서 구해주면요, 요 n 값은 144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문제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void, solve, pattern, for, sample, size, page, 81, method, 1.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규분 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60이었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한 결과 신뢰 구간이 4.3일 때 표본의 크기 n 값을 구하시오. 일단 double 이렇게 하고 confidence. confidence는 99%. 그러니까 0.99 이거는 신뢰도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confidence interval 이렇게 쓰고 신뢰 구간이 4.3. 이거는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10이 표준 편차입니다. 더블 시그마. 시그마의 값은 10.0. 이때 시그마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호 시그마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주어졌을 때 먼저 K 값을 구해야 합니다. 신뢰도 범위 K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SND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 SND를 이용하여 O로 K 이렇게 하고 SND의 get reliability range 이런 함수를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onfidence 신뢰 구간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함수를 만들 때 reliability range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confidence interval 이렇게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stream 해서 k 값을 한번 표시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표시해 보고 그 다음에 샘플 크기 표본의 크기는 대수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니까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 auto, func, n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에 confidence interval을 캡처하고 sigma를 캡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o, n 이렇게 하고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리턴 2.0 곱하기 여기에 k 값도 캡처해야 됩니다. k 이렇게 하고 k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SDD, SQRT, N 이렇게 나누면 이게 구간의 길이입니다. 구명석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빼기, 실내 구간이 얼마냐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O로 N 이렇게 하고 TNA 뉴턴 메서드 해서 이 N 값을 여기에 보내서 이렇게 N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샘플 크기 이렇게 하고 N ND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반올림 합니다. STD round 이렇게 반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반올림을 하고 이거를 정수로 바꿉니다. int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dir cd 075 sample size 이렇게 하고 clang++ sdd c++ 20 표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is none.cpp ltbb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보고 CLS C 이렇게 실행해 보면 샘플 크기가 144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라운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잘립니다. CLS 143이 나오죠. 여기에서 인트까지 빼보면 CLS C 이렇게 실수로 나옵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정수로 계산하려면 먼저 std round 이렇게 해서 반올림을 해줘야 합니다. 반올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int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래야 올바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붙여놓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solve, example 이렇게 변경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여 메인 함수 제일 끝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어느 감자 농장에서 재배한 감자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농장 N에서 감자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 그러니까 신뢰도를 0.95로 변경하고, 신뢰 구간을 4보다 작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최소값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실내 구간이 4, 그래서 실내 구간을 4로 수정하고 이 상태에서 명령줄에서 다시 빌드하고 CLSC 이렇게 해보면 96이 나오는데 이 값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라운드를 빼고 다시 실행해보면 CLSC 96점 036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97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X로 바꾸고 auto decimal 이렇게 하고 X에서 int X 이렇게 계산하고 stream decimal 이렇게 해서 decimals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을 일단 disable 하고 다시 build 해 보면 데시멀이 0.64 이렇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소수점 이하 값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disable 하고 auto n 이거는 정수입니다. 데시멀즈가 0.0보다 크면 이 뜻입니다. 그때는 int x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고 0.0보다 크지 않을 때에는 int x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다시 빌드하고 CLSC 제대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연산은 수학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고 이것 대신에 SED, CEIL 이렇게 하고 X를 바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NT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이 연산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데시멀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이 링크를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CEIL, ceiling이란 뜻이고 compute smallest integer value not less than ARG. ARG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이 경우에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값 반환. 이 상태로 한 번 더 빌드해서 실행해보면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리할 때 SEDSEAL 이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EBS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얘도 어느 감자 농장이야? 거기서 재배한 감자 한 개의 무게가 이렇게 된다. 얘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 아, 모평균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만큼은 이미 알려졌구나. 그랬을 때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하, 너도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얘기겠구나. 따라서 그대로 b 빼기 a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실내 개수 k 곱하기 그 다음 표본의 크기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 2 곱하기 자, 실내 개수가 얼마예요? 95%에 해당되는 게 1.96. 따라서 1.96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몇 명을 지금 현재 뽑았나요? 문제에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얘는 n에 관한 부등식인 거야. 그리고 10을 집어넣는 거죠. 자, 요게 4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부등식을 풀란 얘기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루트의 n값 자체가 9.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n값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변 제곱하면 96.04가 나와요. 근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97이란 답을 얻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어떤 소수점 계산 이런 것들은 꼭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